안녕하세요, 아레시나입니다. 오늘은 제 리뷰에서 새로 적용할 소음 제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앞으로 소음 제어 기능이 있는 이어폰 헤드폰 리뷰에서 윈드 노이즈 테스트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차음성도 성능을 비교하기 쉽게 데시벨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윈드 노이즈 테스트 절차와 결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 뒤에 노이즈 캔슬링 데시벨 비교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어폰 헤드폰 리뷰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바람 소리가 얼마나 들어온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윈드 노이즈를 정식 테스트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윈드 노이즈가 발생하는 원인은 소음 제어 기능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마이크에 바람이 치고 들어올 때 마이크 주변 디자인의 영향으로 풍절음이 생기죠. 그래서 윈드 노이즈는 소음 제어 기능을 끈 상태와 켠 상태를 비교해서 얼마나 데시벨이 높아지느냐로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윈드 노이즈 측정에 참고할 만한 국제 표준 같은 건 없는데요. 그래서 테스트 절차와 데이터 가공에 관련해서 올해 초부터 몇 달 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는 풍속 조절이 세밀하게 되는 서큘레이터를 쓰기로 했는데요. 풍속은 측정 지점 기준으로 초속 2m로 결정했습니다. 풍속이 너무 빨라지면 일단 서큘레이터 자체에서 풍절음이 너무 커져서 변인 통제가 어렵고요. 풍속이 적당히 느린 쪽이 윈드 노이즈가 심하게 발생하는 제품을 잡아내기에도 오히려 더 쉽더라고요. 윈드 노이즈 실제 측정은 우선 바람이 수직으로 들이치는 상태로 기준점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돌려가면서 소음 데시벨이 제일 커지는 시점을 찾아서 소음 제어 모드를 바꿔가면서 측정합니다. 왜냐면 제품마다 마이크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풍절음이 제일 크게 발생하는 각도가 다 다르거든요. 물론 그 각도는 측정하기 전에 제가 귀로 들어서 찾은 다음에 진행합니다. 하나 재밌는 점은 제품에 따라서 윈드 노이즈 스파조 성분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귀로 듣기 싫은 풍절음은 주파수 대역으로 따지면 200Hz에서 2kHz 사이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를 해보면 바로 그 중음 대역에서 피크 성능 대비 차음성이 유독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었죠. 그런 제품들은 물리적으로 바람 소리를 못 잡아서 노캔 성능을 일부러 약화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어팟 프로하고 버즈 프로를 잠깐 비교해 볼게요. 에어팟 프로는 상당히 넓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윈드실드가 있습니다. 버즈 프로도 나름대로 윈드실드 처리가 잘 되어 있긴 한데 에어팟 프로보다는 부실해 보이죠. 실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봐도 버즈 프로는 중음 대역 차음 특성이 부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딱 보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얼핏 보기에는 중음 대역에서 차음성이 딱히 떨어지는 모양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바람 소리는 버즈 프로가 더 크더라고요. 디자인 면에서나 신호 처리 면에서나 에어팟 프로가 확실히 한 수 위입니다. 주변 소리 듣기 모드에서는 풍절음이 얼추 비슷한데요. 삼성 제품들은 유독 중고음 대역에서 파열음이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버즈 프로보다 이전에 나온 버즈드는 훨씬 더 심합니다. 이 부분은 바람 소리에 관련된 DSP 신호 처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것도 바람의 영향이니까 데시벨 판정은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윈드 노이즈 비교 정리는 우선 노이즈 캔슬링 모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귀로 들어서 판단했을 때 측정상 데시벨이 10데시벨 이하면 상당히 좋고요. 20데시벨 이상이면 누가 들어봐도 바람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30데시벨을 넘어가면 바람 불 때는 사실상 못 쓴다고 봐야겠죠. 노캔 모드에서는 신기하게도 딱 브랜드별로 줄이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한 제품들 중에서는 애플, 삼성, 소니 순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성격이 비슷한 제품끼리 비교하면 애플이 확실히 한 수 위고요. 그 다음으로 삼성하고 소니가 거의 동급이네요. 그런데 소니는 바람 소리 감소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안쪽 마이크만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전체적인 차음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바람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수준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삼성도 이런 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기업 유해 제품들은 바람 소리가 20데시벨을 넘어가 버리는데요. 이 정도면 노캔에 의한 차음성 향상폭 이상으로 바람 소리가 더 커져버립니다. 그래도 원모어나 재미니는 노캔 단계를 낮추면 바람 소리도 상당히 줄어드는데요. 바람 소리에 취약한 제품들은 그렇게 단계 조절이 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다. 그런데 AKG는 단계 조절 기능이 없어서 그냥 답이 없네요. 그 다음은 주변 소리 듣기 모드에서 바람 소리 테스트 결과인데요. 단계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주변 소리를 더 크게 증폭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 단계가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모드일 때보다 10데시벨 이상 바람 소리가 더 커지는데요. 단계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단계를 낮추면 그거에 비례해서 바람 소리도 줄어듭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데시벨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일단 디자인적으로 바람 소리를 잘 잡은 애플이 짱을 먹고 들어가죠. 삼성은 버즈 프로에는 윈드 디플렉터가 있어서 일단 바람 소리를 나름 잘 잡는 편인데요. 그런 거 없는 기존 버즈들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중고음 노이즈가 잡혀서 결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바람 소리 테스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네요. 이제 노이즈 캔슬링 차음 성능 평균 데시벨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차음 성능은 주파수 그래프로 보면 성능을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런 복잡한 그래프를 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음 성능 평균을 비교하기 쉽게 데시벨 막대 그래프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이것도 올해 초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한 작업입니다. 이제서야 공개하는 이유는 어떻게 데이터를 정리할지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막대 그래프는 전 대역 평균과 중저음 대역 평균을 각각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순수하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자체의 성능만 보자면 저주파 대역만 보면 됩니다. 왜냐면 노이즈 캔슬링 기술 자체가 1kHz 위로 고음으로 가면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한편으로 이어폰 제품 전체의 차음 성능이라는 관점에서는 물리적인 차음성도 분명히 차음 성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차음성과 함께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할 때는 전 대역 평균으로 보는 게 맞겠죠. 실제 유저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로 나눠보는 게 체감 성능을 예상하기가 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대중교통에서 주로 쓰려는 분들은 저주파 차단 성능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의 목적 자체가 원래 엔진 소리 같은 저주파 소음 억제가 목적이기도 하죠. 반면에 사람 목소리나 생활 소음에 대한 차음성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전 대역 차음 성능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탈 때 말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전 대역 차음성이 높은 제품이 결국 체감적인 소음 억제력이 더 좋죠. 그런 식으로 차음 성능이라는 게 유저가 주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성능을 다르게 느낄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차음 성능을 대역을 나눠서 보여드리는 게 실제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C 표시가 된 건 아지라 크리스탈 이어팁인데요. 에어팟 프로가 기본 이어팁이 차음성이 별로라서 애플 H1 칩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이어팁으로 바꿨을 때 차음성 향상폭이 상당히 크죠. 보통은 이어팁을 바꿔도 버즈 프로처럼 평균 1dB 차이가 날까 말까 정도인데요. 에어팟 프로가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새로운 소음 제어 성능 평가 데이터들은 빠르면 다음 리뷰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현재 비츠 스튜디오 버즈와 아지라 크리스탈 스탠다드 이어팁 리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식 적용 전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할게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